자, 오늘 5월 7일 화요일인데요. 신상 델타의 경우엔 오늘도 계단식 하락크램이 이어지며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인 4만 원 구간까지 낙폭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상 델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의될지, 앞으로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신상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현 위치에서 절대 고집부리지 말라고 정말 여러 차례 강조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현 위치에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의 경우엔 하락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흐름이 꺾이며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4만 원 구간까지 이어질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었어도 오늘의 낙폭 흐름은 피할 수 있었고, 지난 2월 21일 신고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었으면 이번 폭락 흐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 이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2월 21일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고집부리면서 제말안 들으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을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LK99는 앞으로 상용화될 거라고, 무조건 신고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현 위치까지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상 델타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 재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용화되지 않은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재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있었는데, LK99의 신물질인 PCPOSOS의 논문 발표 일정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상 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의 판,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그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신상 델타테크,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며 최고가 184,800원 찍고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더 빠르게 시청해보세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라특급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상 델타테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며 분명히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났어요?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의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 델타와 현 위치까지 강하게 빠졌다고 무조건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현 위치에서의 낙폭 흐름은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구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며 하락 추세가 시작된 자리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인 원래 본질의 가치인 4만원 구간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신성 델타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손절을 하셔야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현 위치에서 이미 크게 손실 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앞으로 마이너스 50%의 추가적인 낙폭 위치 또 한 번 정통으로 맞으며 이제는 마이너스 80% 이상의 깡통 계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하셔야 어떻게 할 수 있다? 4만원 부근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를 그나마 피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다운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윗번호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손실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손실을 신성 델타테크에서 복구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을 이 종목에서 복구하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오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만 예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고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은 손절하시고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교체하셔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다른 종목으로 수익으로 계좌를 뒤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주 무료로 차박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크게 볼 손실 저점 대비 앞으로 1000% 이상은 올라갈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려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정통으로 맞으며 4만원 구간까지 깡통 계좌 발생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성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신 다음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의 매집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가 184,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신성,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위폰으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의 매집주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개인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경우엔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이 또한 무료로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준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